자, 그럼 지금부터는요, 키워드와 함께 백두산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백두산 카운트다운 토크 시작합니다. 자, 첫 번째 키워드, 백두산 폭발 카운트다운입니다. 백두산이 폭발한다는 과감한 상상력에서 영화 백두산이 시작이 됐는데요. 우리 감독님들께 좀 여쭤볼게요. 백두산을 이제 처음 만났을 그때를 좀 떠올려 보면서 백두산 폭발이라는 소재부터 이 새로운 스타일의 재난 영화의 탄생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 어떻게 구상하게 되셨는지 그 계기, 과정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분께서 예, 이해준 감독님. 예, 뭐 이 영화의 구상부터 치자면은 7, 8년 전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실제 시나리오 집필 기간도 한 3년 걸렸고요. 보통은 이제 소재를 먼저 찾고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게 되는데 이 영화는 몇 가지 전제에서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분명한 장르 영화여야 될 것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고 좋아할 소재여야 할 것 그리고 압도적인 스케일을 갖춰야 된다는 뭐 이런 몇 가지 전제에서부터 소재를 찾기 시작했고 구성을 조금씩 조금씩 직조하듯이 이렇게 찾아가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백두산 화산폭발이라는 예, 재난 영화의 틀을 갖추게 됐는데요. 어쨌건 감독으로서는 이제 기존에 시도하지 않았던 영화인 만큼 이게 새로운 거대한 모험이 되지 않을까 싶은 점이 제일 중요했습니다. 네, 장르와 공감 거기에 스케일까지. 관객들에게 통쾌함을 선사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병헌 씨, 다양한 장르에 그동안 출연을 해오셨는데 이 영화 백두산만의 특별한 점에 끌리셨을 것 같아요. 어떤 점이었을까요? 여러 가지 장르를 저도 해봤다고 생각을 했는데 재난영화 장르는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으로 해보는 재난영화였고 재난영화에서 놓칠 수 없는 그런 스릴감, 긴장감들이 영화 전반적으로 계속 흐르기 때문에 시나리오를 읽을 때 단숨에 그냥 읽을 수 있는 그런 재미가 있었고 또 그만큼 또 컸던 건 하정우라 배우와 함께 어떤 결과적으로 보면 또 버디무비 형식의 그런 훈훈함이 있는 그런 영화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컸었어요. 말씀 듣고 나니까 저희도 기대가 되는데 하정우 씨는 기획 단계부터 감독님들과 대화를 많이 하신 걸로 알고 있어요. 어떠한 매력에 끌려서 이번 작품 함께하게 되셨는지 말씀 부탁드려요. 그 재난 영화라고 해서 그 재난에 빠진 사람들의 행동이나 말이나 그 캐릭터들이 그렇게 단선적이지 않아서 좋았던 것 같아요. 아무리 재난에 빠졌다라고 하고 뭔가에 쫓긴다라고 해도 24시간 다 힘들어하진 않잖아요.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밸런스가 참 잘 갖춰져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재난 상황 속에서도 유머가 있고 그 안에서도 솔직한 인물들의 대처하는 모습들이 참 앞서 제작 영상에서 소개가 되었듯이 그러한 지점들이 새로운 재난 영화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었고요. 아까 병원 형도 말씀하셨지만 이 준평과 인창의 티키타카가 네, 그러한 재난을 돌파해 나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벌어지는 그러한 에피소드들이 너무나 큰 매력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정말 기대되는데요. 예, 자 전혜진 씨는 김병서 감독님의 전화를 받고 출연을 결심하셨다고요? 네, 그때가 저기 애기 그 축구 경기장이었는데 엄청 시끄럽고. 감독님, 웬일? 그래서 근데 저는 이렇게 큰 영화일 줄 몰랐어요. 그냥 시나리오도 받기 전에 너무너무 그냥 고마웠죠. 그래서 마음속에는 이미 이해준 감독 두 분이서 또 워낙 제가 팬이었었고 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우선 경기가 끝나고 이제 얘기를 하죠. 그리고 이제 시나리오 봤는데 어마어마했죠.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서 아유 넙죽 받았죠 그냥. 네. 그 TMI지만 그날 경기는 어떻게 됐나요? 왜 축구를 하는지 모르겠네. 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수지 씨는 백두산의 시나리오로 굉장히 재밌게 읽으셨다고 들었어요.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던 지점 어떤 지점이에요? 일단 시나리오 굉장히 재밌게 읽었는데 저도 선배님이랑 비슷하게 재난 영화라고 하면 굉장히 무거운 분위기일 줄 알았는데 그런 상황은 심각하지만 좀 재밌게 어떻게 풀어서 쓰신 부분들이 너무 신선했고 재밌었고 또 인물들이 좀 뻔하지 않아서 재밌었던 것 같아요. 배우분들이 시나리오를 읽을 당시부터 굉장히 매료가 됐는데 거기에 또 압도적인 스케일까지 봐야 될 이유가 점점 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